뭐야? 응? 어? 뭐야? 뭔데? 좋아. 좋아. 뭐야? 뭐 중간에 전투를 생략해 주는 건가? 그러니까 저런 데 돌아다니기만은 소라든가 뭐 전투가 어울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보내 주겠다. 뭐 그런 건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이 내가 못 알아듣게 한자로서 말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전투 안 걸리게 해 준다. 그런 느낌? 자, 여기는 누가 특별히 뭐 새로 들어와 살거나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남아 있네. 자, 보시오. 사흘 내내 개고생해서 다 완성했소. 하하. 밥 먹이기 효과 있구만. 그런데 너 하나만 완성시킨 건 조금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여기는 완성을 했단 말이지. 이런 것까지. 오호. 다 막 부셔져 있고 그랬는데 만들었네 진짜로? 여기는 형씨 한번 들어와 보시죠. 마음에 드실 겁니다. 끝내주는데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어. 응아도 분명 좋아할 거야. 어? 아이고 들어와서 확인하고 싶은데 다 끝나가지고 강제 이벤트가. 오! 모두들 맞구만. 잘 왔네. 잘 왔어. 어? 뭐야? 진짜로 마을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건가? 응? 와!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설현? 설현? 우린 이곳이 아름답고 사람이 적다고 들었어. 교통도 편리해서 우리 모두 와버렸지 뭐야. 그래 맞아. 마침 땅이 넓고 사람이 적으니 말이야. 우리도 함께 돕고 살아가는 게 서로 유리한 게 아니겠나. 안 그렇습니까 도주님? 도주? 그렇고 말고 도짜니 이도주님이 젊고 유능해서 은정과 자제도 기꺼이 내고 아내 사람도 잘 대하신다니 우리 모두 이곳에 살자고. 그래요 도주님. 우리 모두 본래 지방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곳을 개간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게 제가 뱃사람을 고용하러 갔을 때 연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할 곳이 어딘지 물어봐서 당신의 일을 이야기했죠. 모두가 자발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당신의 신분을 묻길래 당신이 이 섬마을이 여동생의 조부모께서 운영하셨다는 말 듣고 제가 들어서 당연히 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히, 소룡 오라버니 그들을 섬에 머무르도록 해요. 섬에 사람이 많으면 틀림없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섬은 당연히 응아일 것이니까 내 착한 누이가 원하면 응당 그렇게 해야지. 누구든 내 착한 누이를 불쾌하게 하면 삶을 되돌아보게 할 거야. 소룡 오라버니 최고! 따봉! 약간 요런 느낌? 마침 이곳에 빈집이 많이 있으니 아저씨들이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실래요? 허허, 소저의 마음씨가 이렇게 고우니 소인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구만. 감사합니다 소저. 감사합니다 도주님.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때 전손씨가 이 마을을 운영했었다라는 느낌이 들자 응아는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일을 승낙했다. 다만 이곳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일단 내가 이곳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함 없는지 사는 것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겠어. 그쯤 돼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시겠지. 그러니까 잡퀘스트를 해주라. 애기도 있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개간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살기에는 세금이 드니까. 어쨌든 물어보자. 이곳은 정말 공기가 좋구만. 도시보다 훨씬 좋아. 에헤헤. 여기는 동물들도 많고 참 좋은 곳이에요. 안녕하쇼. 나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오. 단지 농사를 짓는데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도와줄 수도 있겠소. 자두? 여기서는 체크가 되네. 근데 여기는 안 되네. 손원이 보물을 찾다 이건데 어쨌든 뭐 자두를 달라고 하는데 자두? 아, 아니네? 보물 찾단 또 다르네? 뭐지? 방금 자두는 무슨 퀘스트였지? 어쨌든 좀만 더 돌아다녀보고 자두로 갖다 달라는 건가? 서련이는 이건 또 뭔 퀘스트일까? 아, 여기서 나온다.
돼지고기 5인분, 양고기 3인분, 계란 6개. 계란 많이 훔쳤을 텐데 내가. 좋아, 좋지 좋아, 이해했어. 지금 바로는 아마 없지. 없네. 혼원이 보물 찾다. 아, 오케이. 보물 찾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아니네. 노점을 모집하다 다르구나. 그리고 너도 뭐 퀘스트 있지 않아? 있네. 이건 또 뭐야? 아니 그런. 음? 이건 또 뭐야? 조백이 사람을 모집하다. 조백, 너는 뭘 원하는 거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넌 뭐야, 진월? 뭘 엿보고 있는 거야 지금? 좋아. 뭘 본 거야? 아, 거지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구나. 하긴 그럴 수 있지. 저 정도의 미모, 이 정도의 미모라면 그럴 수 있지. 저희 가서 함께 할까요? 똑같고. 오케이. 롯데리아 입점. 그러게, 이거 돈이 모자르는 건가? 겨우 채소밭을 정리했어.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건 돼지고기랑 아까 그거고, 그 다음에 저 자두가 약간 의심되고, 확실히 모르겠고, 그리고 새로운 NPC가 또 있는 데가 혹시 있을까? 요런데 뒤에서 뭐 밭을 갈고 있는 애가 있다든가. 아 그래, 마부들도 새로운 캐스트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아, 진월이네 말고 이 사람 똑같을라? 똑같네. 그리고 아숙이랑 아생 한 명 더 있었는데, 아생은 어디 갔지? 자, 어쨌든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두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겉에는 뭐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논밭을 일구고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고. 오케이, 한번 검색을 해보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 이 사람 이거 했네? 사람 모집하는 걸 했네? 손원이 원하는 건 뭔지 못 찾겠다. 다른 건 했는데, 다른 것도 가르쳐주지, 정보 공유해주지. 대략 1시, 3시 바다 사이 쪽으로 가면 동굴이 있는데, 수영해서 들어가고 현빙 한정 등을 캘 수 있고, 천수 독장이란 두꺼비가 보이는데 그건 병락황천이라고 하는 독공 비급이 있어야 잡아지니까 그거 잡지 말고 가서 그거를 보고하면은 자동으로 쾌가 된다고?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찍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게 있다고? 오케이. 굉장히 감사한 분이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손원 거 맞지 저게? 오케이. 그러니까 지도상에, 여기 반대네? 요쯤이었죠? 여기 뒤편에 동굴이 있는 거지? 여기로 내려와 볼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데 동굴이 있었어? 그러게, 뭘 부탁한 걸까 대체? 아까의 표기상으로는 요런 데였는데 딱 보이는 게 없네. 잠깐만, 여기인가? 그럼? 야, 여긴 아까의 표기를 봤을 때는 넘어왔어 이미. 근데 그게 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진입해서 안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화살표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건가? 아니네. 아유.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는 동굴이 당장 안 보이니까 한 요쯤부터. 뭐야, 나 어디 낑겼어. 됐다. 여기 안에 동굴이 있고, 방향 여러 개네. 무슨 도깨구리는 못 잡으니까 그것만 딱 보기만 하고 보고를 하면 된댔지. 여기서 저건가? 저 뭐가 있는데? 한정은 캘 수 있는 수가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현빙. 좋아. 이거 천수 독섬. 이 두꺼비는 전신에 검푸른색을 띠고 있어.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잡아볼까? 이거를 이제 잡지 말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일단 우리 팀에 독술사가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자. 아이고, 이 두꺼비 이렇게나 독이 강하다니. 뭐야, 못 잡는다는 거네 그냥? 설마 이렇게 한다고 뭐 중독 상태 100 그런 건
로드. 따라다라단딴.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이거 만난 상태는 맞지? 어, 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가서 보고를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고리 탈출을 하면은 바로 보내줄 것 같긴 한데 여기 왼쪽 라인은 안 봤기 때문에 아유, 자꾸 어딘가에 낑긴다 여기. 한번 더 둘러보고 뭐 캘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어, V를 눌러봤을 때 저기 뭐가 있긴 있는데 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닿으면은 그 면에 낑겨버리네. 어, 여기다. 독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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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한 개 더 있다. 끝인가? 오케이, V를 눌러봐도 잡히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어, 여긴 다 캐고, 얻고 한 거 같고요. 어쨌든 봤으니까 이제 나가서 보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도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단 말이지. 됐어. 아, 사람 모집은 말을 걸고 3일 자면은 된다고요.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노점 모집도 아, 저건 재료였지. 어, 돼지고기랑 그런 거. 이건 탈출하자. 일로 데려다 주네. 이럴 때는 전투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생한테 말을 걸어서 아생은 여기 있구나. 얘네 둘이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손원한테 보고를 하면 된다. 그렇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됐구요. 뭐야? 하하, 내 표정이 더 웃기지롱. 히, 나를 이길 수 없을까? 아, 아니네. 히, 나를 이길 수 있을까? 하하하, 언니 정말 못생겨 보여. 헤헤, 졌지? 도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너무 오랫동안 딸아이한테 소홀했습니다. 뭐지? 딸아이한테 소홀한 거랑 독두꺼비랑 뭔 상관이지? 어쨌든 그 퀘스트를 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소룡이 어, 딸한테 좀 잘 대해주고 잘 놀아주고 시간을 좀 가져라 약간 요런 말 한 것 같은데 독두꺼비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였을까? 새로 사오신 탁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가 바쁘신 거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얌전히 지낼게요. 어... 그래, 얌전히 잘 지내거라. 하하, 정말요, 너무 좋다. 소엽. 어... 정말 고맙소. 우리 부녀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어... 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하하. 하하하, 우리 딸이 멋대로 허튼 소리를 한 것이니 도주께선 괴념치 마시옵소서. 오라버니 고마워요. 고맙긴, 평소에 네가 소첩이랑 놀아줬고 탁자는 쟤네 아버지가 산 건데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헤, 그럼 왜 얼굴이 빨개지셨죠? 네, 내가 언제? 너도 소첩이랑 똑같아. 소첩이구나. 소첩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소첩이구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니까. 오라버니도 전 다 큰 지 오래됐다고요. 좋아 좋아 좋아. 넌 아이가 아니라 나의 좋은 여동생이야. 소능, 가능하다면 네가 평생 근심 없이 오늘처럼 쾌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일단 요거 손원 거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점 모집 이거는 3일 있으면 된댔고 그리고 저거 3개 다 하면은 수심돌 둘러보자가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거네. 돼지고기 5, 양고기 3, 계란 6인데 돼지고기가 내가 아마 한 개밖에 없지. 어, 이거 4개 더. 그 다음에 양고기는 엄청 많네. 그리고 마지막이 생선, 아 달걀. 달걀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있을 건데 아마 여깄다. 이거는 좀 더 필요하고. 오케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거지. 이거 네 개, 이거 네 개. 오케이. 자, 저거를 어디서 팔진 모르겠는데 일단 딱 생각나는 데는 공석촌에 그 닭 키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 거기서 돼지고기까지 살 수 있으면 좋고. 아무튼간에 이걸 다 하고 나면은 뭔가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딱 손흥이를 대하는 게 뭐 동생이다 동생이다 맨날 이러는 거 보니까 나중에 막 호감도 오르고 그쪽 엔딩 가고 그러면은 어 저를 막 동생으로만 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네.
네, 맞아요. 공석촌에서 제가 언제 한번 쓰리 있을 거다 하면서 하나 샀었어요. 그래서 그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달걀. 훔치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사는 것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돼지고기를 살 수 있는지. 아니, 달걀을 살 수 있는지. 여긴 만두만 파는 곳이었고, 다른 대객자는 음식도 팔지만 저기는 자는 거랑 딱 만두만. 그렇다는 건 다른 것들은 다른 데서 사야 된다는 건데. 여기 계란도 파네. 좋다. 4개. 그리고 4개. 근데 계란 6개 맞죠? 돼지고기는 5개 필요했고 계란 6개 필요한 거 맞겠지? 설마 잘못 산 거 같진 않고. 자, 이렇게 하면은 3일도 잡시다. 그래. 온 김에 자는 것까지 다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이번엔 정육점인 거냐? 마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육점. 아하, 참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소엽. 감사합니다, 도주님. 막 그런 거겠죠? 여기도 뭐 시간 지나면은 뭔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든가, 살 수 있다든가,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조아 아저씨 거는? 역시나 조아 아저씨 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련이 노점 모집하다가 아직 된 게 아니네? 이것도, 자꾸 여기 오게 된다. 이것도 재료를 줬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잠깐만, 좀 보자. 며칠이야? 그런 말 없네? 그런 말이 없네? 얘도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뭐 다른 주민은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얘랑 쟤 둘 저렇게만 딱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분은 대체 얘네 둘 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마부랑 어디 뭐 물가에서 놀고 있는 애기가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저 두 개만 클리어를 하면 수심도를 둘러보자도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저장하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읽어보자고요. 그런 게 저에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요런 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완료를 했을까? 사람을 모으다. 조백건은 말만 걸면 3일 후에 밖에서 농사를 하고 있다. 뭐지? 보물은 섬 주변에 동굴이 있는데 했고. 이 사람은 그건 했나 보네. 그거 돼지고기 동굴이 했을 줄은 몰랐네요. 수심도에 시장이 생기고 조백은 대화를 하면은 야생 소를 길들일 수 있다면서 시간을 달라. 3일 정도 뒤에. 뭐지 이게? 그냥 억지로 자선 안 되나? 조백이 소를 길들이는 시간이 3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한 4일 잤는데 안 됐고 아직 조금 더 자야 되나 봐요. 그리고 이것도 시장이 생기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날짜가 안 지는다 보네요. 오케이. 다 한 개 맞네요. 일단 이것도 줬고 저것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소를 길들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시간이 더 지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탓인 것 같아. 자, 어쨌든 이걸 해주는 과정에서 경험치가 꽤 올랐고, 그 다음에 성취도 이거 두 개에다가 이것도 남아있어가지고 500에다가 5,500 해서 6,000에다가 꽤 남아있기 때문에 무공을 좀 어느정도 익힐 수 있겠는데. 전공 3개 다 찍었고 이거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야되고, 이 사람도 절독비전 처음부터 해야되고, 광안검보 익힐거고. 오케이 오키도키. 자, 여기는 다른거 하다가 기억날 때쯤에 한 며칠 지나고 다시 와서 하면은 다 돼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강제로 자선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좀 더 억지로 며칠 더 자면 확실히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일단 대충 다 한 것 같으니까 조금 나중에 와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원래 화가마방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지. 문제는 그러면은 손흥이를 잠깐 빼야 될 것 같은데, 화가마방을 하려면.
따로 없어요. 근데 자리 때문에 메인 퀘스트를 하려면은 손흥이를 빼면은 그냥 여기 있었으면 편하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맞아, 대연진 객잔 이거. 아, 이것도 안 됐네. 일단 이거 합시다. 2탄 저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진의 객잔 앞에 그 병사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때 못 갔었는데 그걸 한번 해야겠네. 설마? 설마? 됐다 됐다, 깜짝이야. 자, 대연진, 오랜만에 온 대연진 객잔. 여기가 근데 쉬는 데인데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지? 맞나? 여기를 말하는 것인가 진짜로? 대연진 객잔에 들릴 것이다. 맞나? 아니구나. 2탄 아니지? 너도 아니지? 동곽강? 여기 있네? 칠수아랑 동곽강? 사매는 이탈 잡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마도 처음 산에서 내려온 이유이기 때문일 거야. 허나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길 이탄을 못 잡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사매와 나와의 감정에 집중하라고. 감정에 집중해? 사부님이 둘이 잘 되라고 같이 내려보냈나? 혹시 모르는 거냐? 나와 사매는 일찍부터 동문들이 무기난 한 쌍이지. 이번에 하산하여 이탄을 쫓는 것은 핑계이고 주로 사제가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해서 점창파로 돌아가면 우리 두 사람의 종신대사를 완성할 수 있다. 하하하. 내가 볼 땐 칠수아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사형, 이건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탄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닌데 선인부를 노리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당시에 소맹상 소청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3회 사형은 정말 당신이 왜 그렇게 그를 충실하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공천에서 돌아올 때 거기를 관리하던 관리가 우리를 자기 물건 훔쳐 도망간 연인으로 오해했었잖아요. 그때 이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찌 우리가 도망친 연인인가. 우린 공식적인 아프다. 응? 방금 누군가가 훌쩍 떠나간 것 같은데 그 그림자는 이탄? 이놈이 감히 새치기를 하다니. 맞아, 니 녀석. 내가 소호기에서부터 의심이 들었는데 계속 우리 사남매에게 말을 걸고 다니는 게 사매를 따라다니는 것이냐? 아니 나는 뭐라? 그럼 나를 따라온 것이냐? 나의 마음은 이미 칠사져야겠다. 니 녀석이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이제 그만해요 사형. 이소혁, 당신도 대연진에 왔군요. 이탄은 선인부에 갈 것 같소. 이탄은 부정하게 재물을 모은 자의 재산을 빼사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던데 이번엔 경대 선인부의 하인들에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 경대 선인부를 털 생각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탄은 절대 물건 함부로 훔치지 않고 사람과 사귀어 그 사람이 스스로 주도록 하는 모양이요. 설마 이번에 받을 물건은 고개 명왕성도인가? 고개 명왕성도? 그게 뭐지?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형제는 정말 세상 물정이 어둡군. 그도 저처럼 처음 하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데? 서천이라는 곳에 옛 개명 왕조의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왕조는 번화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 당전하지 않았더라면 외적에게 기회를 줘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개 명왕성도란 바로 그 당시 그 왕조의 수도를 가리켜요. 나는 돈줄 알았어. 전설에 따르면 수많은 금은은이겠죠 아마? 금은보화 막 그런 걸 말하는, 말 그대로 금은인 것 같은데 수많은 금은은 물론이고 강호를 제패할 만한 신병이기도 있었다고 해요. 다만 왕조가 멸망하고 뒤에 몇백 년의 난세가 따라와서 왕도 자리를 비운 지 오래인지라 보물이 남아있다면 더더욱 행방이 묘연할 거예요. 그 고개 명왕 성도는 보물 지도로 들리네요. 어떤 관계? 점창파의 정보에 따르면 이탄은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뭐 똑같은 말 아닌가? 그 외에 그림을 계속 찾고 있다. 경대 선인부를 선정하는 것은 경대 선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림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경대 선인을 먼저 알아보고 또 그 당시에 소맹상이라 불렸던 소대 선인이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 모든 것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어쩌면 그 경대 선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탄 그 녀석이 물건이나 훔친 나쁜 녀석일 수 있잖아. 사형. 칠수하는 뭔가 이탄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 이건 다시 한번 듣는 거고. 그해
그리 대단한 선인 아니었는데 본명이 소청서라고 한다. 지금은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혼미하여 현재 경부에 머무르고 있다. 경대 선임부는 사실 소대 선임부였다. 난 항상 누군가의 소청서에 일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왜지? 잘 모르겠다. 저만 사용한 소청서 본인에게 그 당시의 일을 물어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쳐있어서 그의 이유를 묻지 못했다. 더 이상 상관하지 맙시다. 부산하다 보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거다. 사매 말대로 하지. 그렇구만. 의심스러운 선임부라는 퀘스트. 오케이. 의심스러운 선임부. 선임부로 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역시 대연진에 올 때마다 뭔가 끊기는 게, 여긴 올 때마다 한번 리셋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선임부가 의심스럽다 라고 합니다. 쭉 가서 여기도 아마 술집이었지. 여기 저번에 병사들이 맡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들어와지는지 한번 보자. 아, 맡고 있네 아직도. 여긴 출입 금지야. 여긴 아직도 안되고. 이사형? 이사형이 뭐예요? 이사형이면 걔 아니에요? 번지맨? 대사형이 고걸원이고 이사형이 번지맨 아니에요? 이사형이 뭐지? 자, 어쨌든 선임부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갔다. 여기 병사들이 많은 곳을 따라댕기다 보면은 선임부에 가겠지? 진짜 이사형을 말하는 건가? 그 번지맨의 이사형을. 아, 그래요? 아, 진짜로 그 이사형을 말한 거였구나.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선임부. 그걸 배울 수 있다고? 선임부. 누가 날 불렀나? 아무도 안 불렀는데. 2탄이다. 하하하. 우리 또 만났네. 이 형제 정말로 맞군. 형제, 별일 없었소. 이 형제, 역시 여기 있었군. 하하, 오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소위 경대선인이라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여기 선인부에는 보고가 있다고 하여 잠시 둘러보는 중이었네.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흑의인들이 날 감시하기에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도시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지. 형제는 무슨 일로 왔나? 이 집엔 정말 좋은 물건이. 이 형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될 거야. 하, 너 정말 영리하군. 물론 여러 사람이 보물 찾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겠군. 그럼 한 번 더 힌트를 주지. 이 선임부 보고의 열쇠는 여전히 소청서의 신상이 있다. 이번에 다시 네 솜씨를 보여주겠어. 어때? 칠소자의 말 들어보니 너는 고개 명왕 성도를 찾고 있다면서? 만약 내가 소청서의 보물을 먼저 찾아냈는데 그게 고개 명왕 성도면은 나에게 양보할 수 있겠어. 만약 그게 고개 명왕 성도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 보물이 비록 서쪽에서 얻은 물건이라 하여도 그게 고개 명왕 성도일 리는 없거든. 단지 자네가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칠소자의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해야겠는걸. 됐고, 검은 옷을 입은 녀석들이 또 쫓아오기 시작했으니 이만 떠나야지. 나중에 보물 창고에서 보자고. 좋아, 조심하고 보물 창고에서 보자고. 경부집사 경환? 저기 실례합니다만 지금 저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어? 한 명이 더 있네요. 두 분의 대여비 우리 경부에 오셨는데 여비가 필요한 건지 술과 고기를 필요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뭐야, 둘 다 거지로 보는 거야? 뭐야? 아하, 나는 지붕을 넘어왔으니 손님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도 저도 챙겨주시겠다면 이소룡 형제에게 전부 주시오. 우리 나중에 만납시다. 뭐지? 잠시 내가 돌보고 있어? 칠소죠. 2탄 정말 소탈한 인물인걸. 이 선임부에 관심이 많은 만큼 나중에는 칠소저와 상의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거 원래 저런 사람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대여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두 분의 여비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괴짜들이 참 많고. 뭐야 이거? 2000전을 얻었는데 일이 바빠서 먼저 물러납니다. 그럼 소엽 평안하시길. 이해가 안됨. 지금 이 부분 이해가 안됨. 아니 왜 선임부에서 이렇게 처음 들어온 손님한테 진짜 말 그대로 손님이라고 그냥 돈을 챙겨주는 건가? 뭐지? 난 이 돈을 준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그리고 뭐 음식을 챙겨준다, 돈을 준다. 왜 챙겨준 거야? 왜? 내가 이 거지를 보낼 방도로 강구해 볼게. 음? 뭐지? 왜 준 거지? 악사백. 세상 사람들이 유유자적 생활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금은 보화만은 잊지 못한다. 더 많지 않음에 한스러워하며 눈을 감지. 사랑하는 아내를 잊지 못한다면 그녀의 생일날이 되면 그리워하고 그녀가 죽는다면 따라갈 날만 기다린다. 보긴 뭘 봐. 이렇게 마음 편히 일광욕하는 거 처음 보기라도 했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경신의 저택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헤, 그래. 난 이 경신에 패 끼치는 걸 아주 좋아한다. 별 이벤트는 없네요. 여기서 이어지는 이벤트는 딱히 없고. 선인부에서 왜 돈을 준 걸까? 우리 지붕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돈을 줬어. 왜지?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든 뭐 그렇구요. 자, 다시 객장에 가서 칠수아한테 한번 이 정보를 공유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장 다시 왔구요. 칠수아, 편지가 급하게 도착했다. 그 선배님을 찾아뵈라는 명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잠시 두고 먼저 선배님을 찾아뵈러 가보자. 아, 다른 두 분만의 일이 있는 것 같군요. 다만 저는 선임부에. 3회, 내 말 다 안 끝났어.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소엽, 그 선임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동각강이라고 했던가. 그는 마치 내가 전생에 그에게 200만전을 빚지고 또 그를 죽인 것처럼 나를 노려보는군. 그러니까 저는 선임부에서 이탄을 만났는데 소청서의 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위파와 함께 조사하고 싶습니다. 3회, 나는 우리가 선배님을 찾아뵙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생각해. 강호에서는 선배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앞으로 3회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사형, 전 이탈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선배님 만나러 갈 거면 선배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이 형제, 그 선임부에서 이탈을 만났다고요? 나도 그 당시에 소청서의 일은 의심이 깊어요. 그때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이탈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3회, 사형, 절 막지 마세요. 일은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요. 휴, 네가 결정한 일에 내가 어떻게 딴지를 걸 수 있겠어. 그럼 사형, 우리 따로따로 일해요. 어? 진짜로 따로 일을 하네? 따라간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실례했군요. 제가 오히려 소엽을 가리치려 했네요. 소엽께서는 이탄 행동에 집중한다지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시죠? 소유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있다면 저를 찾아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될 수 있는 건가? 아, 동료가 될 수 있네. 칠수아를 데리고 가야 이 선임부 메인을 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이런 메인들 마다 캐릭터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뺀 다음에 넣고 하고 막 그래야겠네. 이 하도낙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화가마방, 화가마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퀘스트가 일단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8개, 9개 그렇게 넘어가는 건 못 봤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마지막일 건데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구만. 일단 이거부터 마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임부 사건 쪽부터. 네, 그래요. 맞아요. 이 동료 자리가 좀 널널하면 좋겠는데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군협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